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 래퍼 오랜만에 언급해 봅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019 리액션 비디오 찍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리지 캄보디안 래퍼, 크메르 래퍼 리지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이번 시간에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툭이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해석해 보면 구글 번역에서는 자비, 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비디오가 굉장히 재밌어요. 리지가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약간 소개하는 듯한 내용의 가사의 비디오예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어떻게 자라왔고 지금 나의 모습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재밌게, 퍼니하게 얘기를 합니다. 뮤직비디오 퀄리티도 진짜 좋아요. 진짜 좀 유니크하고 좋습니다. 리지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비디오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리지와 함께하는 Clap Your Hands 크루가 좀 좋은 영상들을 많이 만드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anyway 좀 늦은 감이 있는데 9월 8일날 나왔지만 지금이라도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봅니다. 리지의 사툭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그 리지만의 약간 좀 엉뚱한 바이브가 있어요. 아 맞아, 피스총이 함께 있지. 비트부터가 뭔가 엉뚱해. 로컬 바이브도 있지만 리즈의 엉뚱함도 여기에는 더해지는 것 같아. 되게 꽤 괜찮은 과정에서 자랐나 봐요. 나인티즈 키드. 오, 크맨크메르의 멤버와 같은 해에 태어났다. 에이. 오. 레이 미스테리오와 부커티를 좋아했어? 오, 내가 되게 좋아하는 레슬러인데. 저는 아직도 WWE를 봅니다. 팬이에요. 오, 레이 미스테리오. 레이 미스테리오 619. 부커티의 X킥. 피니셔로서는 아주 화려했죠. Fab. 되게 성장 과정을 되게 재밌게 풀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 에이. 과거의 리즈와 현재의 리즈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 저렇게 캄보디안 길거리 보여주는 게 되게 재밌다. I always care about you. Hey. 오. 저런 거 뭐라 그러지? 한국에서도 저런 운송수단이 있거든요? 경운기라고? 농촌에 가면 많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걸 타고 있는 것 같아. 되게 내가 누군지를 막 표현하는 힙합 곡들은 되게 좀 비장각으로 막 시작을 하거든요. 아 나는 되게 이렇게 살아왔고 거친 인생이지, 나는 내 인생은 이제부터 쩔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어. 오. 훅에 스크래치가 들어가니까 되게 간지나네. 아 이건 영상이 너무 잘 찍었어.
약간 좀 개구쟁이 같은 느낌을 많이 보여주네. 컨셉 자체가 워낙 뭐 흥미로운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재밌게 봤는데, 리즈가 WWE를 좋아했다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WWE를 진짜 팬이었어요. 저는 아마 구독자 10만 넘으면 서브 채널로 아마 WWE 관련된 채널을 지금 만들까 고민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만큼 저는 아직도 좋아하고 있고, 뭐 현재 좋아하는 레슬러는 뭐 골버그 다시 복귀한 뭐 골버그라든가, 또 다시 복귀한 브락 레스너라든가, 뭐 지금 뭐 AEW로 가면은 크리스 제리코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레슬러들이 많이 있죠. 약간 이런 WWE를 얘기하는 거를 보면, 이제 남미 래퍼 중에 배버니도 WWE란 사랑을 너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커티라는 이름의 제목에, 부커티라는 제목의 곡도 만들었고, 그런 레슬러들을 가사에도 언급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표현한 것도 아닌가 싶기도 하고. 푸농팬인가요 저희가? 푸농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 360도 보이는 카메라 같은 걸로 이렇게 촬영하는 길거리 모습으로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운송하는 수단이 무슨 바이크에다가 뒤에다가 뭘 연결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걸 한국에서는 경운기라고 부르거든요. 경운기가 이제 보통 농촌에서 많이 보이는 이제 농업용 운송수단 중에 하나인데, 그런 비슷한 게 또 보였던 것도 재밌는 것 같고. 리지는 그랬어. 지금도 와서 느끼는데 항상 좀 펑키한 바이브를 많이 갖고 있어서 엉뚱한 점도 있고, 되게 사람들한테 재미를 주는 음악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 이 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되게 기분 좋게 해준 래퍼.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